광해군이 미신에 가까운 역술에 빠져있던 왕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명의 역술인들이 그의 총애를 받았고 이들이 조선의 국정 운영에 깊게 관여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해군은 궁궐공사의 미친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편에서 광해군이 성군이 아닌 폭군에 가까운 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왕이 되기 직전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의 반격을 이끌어내 이를 통해 전쟁 승리의 단초를 제공하여 그 결과 조선의 만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왕위에 오르기 전 이미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크게 벌인 사업은 바로 대규모의 궁궐공사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적기는 그런 토목공사였죠. 오늘날 서울 사대문 내 5개 궁궐 중 경복궁을 제외한 4개의 궁궐이 모두 광해군의 재위 기간 동안 지어졌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2개의 궁궐이 더 지어졌음을 생각해보면 그가 시작한 이 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대체 왜 궁궐에 미쳤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역술, 풍수지리였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 흠뻑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재위 15년간 서울에 총 6개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풍수지리, 이것은 고대의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각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죠.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파악하여 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쳐보고 나아가 미래의 좋은 운을 받아내거나 나쁜 운을 떨쳐낼 수 있는 명당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의 목표죠. 비록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 이 이론은 미신이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은 좋은 묘자리를 써서 조상의 기운을 받는다거나 좋은 위치에 집을 지어 현세의 복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자사 사업 건설에 풍수지리적 견해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가령 서울 종로 청계천변에 위치한 SK 설인동 사옥의 경우 이 터에 화기가 서려 있음에 대응하여 사옥에 거북이의 상징을 새겨두었습니다. 사옥의 네 귀퉁이에는 거북이의 발 문양이 달려있고 문 쪽에는 거북이의 머리를 달았는데 이 돌을 청계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거북이의 머리가 물을 흠뻑 마셔 화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재밌죠? 이런 사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홍콩의 경우 두 거대 은행 간의 풍수지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하고 예인데 홍콩의 금융중심지 센트럴, 1985년 이곳에 BOC 홍콩지사 건물이 건설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카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뭐 빌딩 관련자들 말로는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홍콩의 풍수사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생김새를 딱 보면 이것은 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칼날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HSBC 본사 건물을 겨누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 해석을 들은 HSBC의 높은 분들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바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들은 칼과 같은 냉병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대포죠. HSBC 측은 즉각 두 문의 대포를 두 문의 대포를 닮은 두 대의 거중기를 건물 옥상에 설치한 거죠. 칼을 대포로 막는다. 그럴싸하죠. 이렇게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풍수지리, 뭐 재미있긴 한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러한 풍수지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고려 태조가 송악에 도읍을 할 때도, 조선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할 때도 풍수지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가 다소 배척받았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신봉하던 성리학은 나름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또 조선의 양반들만큼 풍수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풍수지리를 겉으로는 음사라며 배척하면서도 실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좋은 곳에 묘자리를 쓰는데 풍수지리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었죠. 오늘날 서울, 당시 한양은 그런 조화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 남쪽 관악산 인근에 화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관악산의 꼭대기 연주대가 불타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태조 이성계의 왕사 무학대사는 이 화기를 피하기 위해 경복궁의 방향이 인왕산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유학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왕이 정치를 할 적에는 반드시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도전은 풍수지리와 유학경전 사이에 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오히려 지극히 풍수지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도전은 관악산의 화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 남대문의 이름을 숭례문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를 숭상한다는 게 아니고 숭례문의 숭자가 불타오르는 모양인 것에 착안한 것이었죠. 불은 불로 막는다. 즉 맞불 작전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현판을 세로로 써서 불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형태로 만들었고 또 광화문 앞에는 물을 상징하는 동물 해태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양은 유학사상과 풍수지리 간 절묘한 균형 아래 탄생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전란이 세월이 지나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조선사회는 안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간 유학과 조화를 이루던 풍수지리는 그 균형이 무너져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신비적, 주술적인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광해군은 이 미신적 풍수지리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전란 동안 모든 궁이 폐허가 되었던 탓에 서울로 돌아온 선조는 월산대군의 사저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임시 거처란 뜻의 시어소 또는 정동행궁이라 불렸는데 선조가 이곳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한때 왜군들이 이곳에 주둔하였었기 때문에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선조는 이곳에서 머물면서도 늘 본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보려 했으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일단 창덕궁을 먼저 손볼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조는 정동행궁에서 사망하였고 1608년 3월 광해군은 이곳에서 즉위하였습니다. 2년 후 1610년 10월 창덕궁이 완공되었고 광해군은 곧바로 창덕궁으로 이어하였으며 며칠 뒤 정동행궁에는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그런데 창덕궁에 있은 지 약 1년 만인 1611년 12월 그는 돌연 경운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창덕궁에 있으면 경운궁에 있는 소성 대비를 무난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비는 한 달 뒤쯤 같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겨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경운궁으로 돌아가겠다니요. 이상하네요.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남다른 효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경운궁으로 돌아갈 핑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이 당시 광해군이 궁을 떠난 이유를 미신에 쉽게 빠지는 그의 성향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거 창덕궁에서는 단종과 연산군이 쫓겨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이 점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 광해군은 창덕궁을 떠나 경운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신하들의 모든 반대를 묵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경운궁으로 돌아간 광해군은 한 역술인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술인의 이름은 이의신. 이의신은 선조가 사별했던 전 왕비인 의인왕후의 장지를 보면서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광해군의 신임도 얻은 인물이었죠. 어우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광해군에게 수도의 천도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작금의 도읍 한양은 기가 쇠한 땅인데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모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신하들 간의 당쟁이 격화되고 한양의 산림도 황폐화되고 있다는 등 뭐 별 얘기 다 했는데 이것들 모두가 바로 한양이 기가 쇠한 증거라고 이의신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양을 대신하여 내세운 곳이 바로 교화였습니다. 오늘날 경기도 파주의 교화죠. 오, 땅 좀 볼 줄 아는데요. 요즘에 태어났으면
풍수지리 베이스 부동산 유튜버 하셨겠네요. 안 그래도 어디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했던 광해군은 이 소리를 듣고 옳다구나 하며 바로 천도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천도 계획은 신하들의 거대한 반대에 밀려 삽도 못 떠보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집념은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도가 실패한 다음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마무시한 궁궐 건설 사업은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613년 광해군 4년, 광해군이 경운궁으로 이어해온 지 약 4년 정도 되던 해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개축옥사라 불리는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당시의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 주동자들이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 엄연히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9살에 지나지 않던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대로 유배되었고 다음 해에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광해군의 칼날은 광해군의 계모이자 영창대군의 친모인 소성대비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어이 광해군은 소성대비를 폐위시키고 경운궁에 서궁으로 유폐시켰습니다. 이 사건 후 광해군은 경운궁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적과 같은 궁에 있을 수는 없었고 신하들도 궁을 떠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1615년 4월 다시 약 4년 만에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환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덕궁에 대해서 갔던 그의 불길한 심정이 다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옆에 무너져 있던 창경궁을 중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경궁에 자신이 원하는 풍수지리적인 요소들을 첨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아끼던 역술인 이의신과 또 다른 역술인 김일룡을 창경궁 중건 과정에 슬쩍 투입시켰고 이들은 궁궐 중건 과정에 개입하여 창경궁의 중심인 명정전을 기존의 동쪽 방향이 아닌 남쪽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 주장은 무산되었고 덕분에 명정전은 지금처럼 동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해군은 깨달았습니다. 역시 기존에 있던 궁궐에는 자신이 원하는 풍수지리를 절대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이 땅 어디에도 없던 전혀 새로운 궁궐을 짓는 것이었죠. 인경궁,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궁궐입니다. 하지만 이 궁궐이 완공되었다면 오늘날 서울의 궁궐 지도는 확연히 달라졌겠죠. 이 인경궁의 규모는 정확히는 전하지 않으나 창덕궁과 경복궁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경복궁의 10배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1.5배의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이 인경궁을 조선의 새로운 법궁으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법궁인 경복궁을 재건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해군은 이 방안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던데요. 글쎄요. 나중에 조성된 인경궁의 규모를 보고 나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사실 당시에도 경복궁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돈 지 20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왕자의 난부터 임진왜란까지 경복궁에는 피냄새가 그친 적이 없었죠. 광해군은 이를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이때 또 다른 두 명의 역술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역술인 중 한 명의 이름은 성지, 승려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심운룡, 과거 임진왜란 당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명군의 무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에게 인왕산 길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인왕산, 조선 개국 당시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무학대사는 조선의 법궁이 현재와는 다르게 인왕산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는 모양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관악산의 화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죠. 물론 이 주장은 남양을 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주장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경복궁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짐에 따라 조선시대 내내 경복궁 흉지설에 좋은 풍수적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청와대 흉지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까지도 건재한 설이죠. 당연히 광해군 시절에 이 주장은 강력한 설이었겠죠. 광해군은
새로운 법궁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때마침 성지와 심은룡 두 역술인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한 새 궁궐을 지을 것을 권하였고, 게다가 인왕산에서 이 왕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길하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왕산을 주산으로 한 궁궐 인경궁은 1616년 착공되었습니다. 이미 창경궁 공사가 한창인 와중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궁궐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역술인 김일룡, 그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세문동 왕기설이었습니다. 인경궁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617년 6월, 광해군은 별안간 또 다른 새 궁궐의 공사를 명했습니다. 새 궁궐의 이름은 경덕궁. 경덕궁은 인경궁 터의 남쪽에 위치하여 궁궐이 지어지기 전에는 세문동이라 불렸고, 이곳에는 당시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자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인 정원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역술인 김일룡이 이 집에 왕기가 서려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2년 전 1615년에는 신경이의 옥, 즉 능창군 역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능창군은 정원군의 셋째 아들로서 황해도 수안의 군수 신경이가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거짓 고변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능창군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강화도로 위리안치되었으며, 그곳에서 17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원래 정원군은 형 광해군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되도록 가능하다면 나서지 않고 조용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광해군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2년 뒤 1617년 역술인 김일룡은 정원군의 집에서 왕의 기운이 서려있다고 주장하였고, 광해군은 즉시 그 집을 빼앗고 그 터에 궁궐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경덕궁, 오늘날 경희궁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집주인인 정원군은 화병으로 1619년 사망하고 마죠. 한편 광해군은 인왕산의 왕기운을 더 받기 위하여 근처의 별궁인 자수궁도 복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인경궁과 경덕궁 그리고 자수궁을 지어 자신만의 풍수명당에서 안전하게 왕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가 세문동을 차지함으로써 이곳에 서려있던 왕위를 빼앗았다고 안심하고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623년 끝내 반정이 있었고, 광해군은 폐주가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꿈에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세문동의 왕기를 받은 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정원군의 장자이자 능창군의 형이었죠. 그가 바로 조선의 제16대 국왕 인조였습니다.